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 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RT오젠 14만 2천 원에 100%요. 아, 알테오젠 14만 2천 원이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때 완전 전성기 때 정말 주가 폭등할 때쯤 네. 들어가신 거 제가 아니에요? 이거 너무 손해가 커가지고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걱정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이 고점이 알테오젠이 15만 원대인데, 그때가 거의 뭐 5배 이렇게 올랐을 때거든요. 자, 네, 그때 제가 뭐 들어오셔서, 내려갈 거 많다 이래가지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아, 지금 주가가 현재는 63,800원입니다. 주가가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가다가 45,0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네. 저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올려가고 있긴 한데, 매수 가격이 워낙에 높고 비중이 지금 100%셔서 이거 걱정, 공포, 두려움,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경이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알테오젠 지금 손실을 줄여볼 수 있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신 거겠죠? 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100% 있는 돈을 다 투자했거든요. 돈 많이 투자했거든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내가 사고 나서 지수가 올라도 내리고 내려도 내리고 계속 내리더라고요. 정말 답답하죠. 자, 그러면 알테오젠 앞으로 이 종목이 다시 또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어떻게 손실을 좀 줄여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네. 자, 이정호 전문가님, 아, 정말 이 SOS 비상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14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정말 주가 높을 때 들어가셨는데 지금 비중도 100%시거든요. 그럼 어떤 전략도 사실 뭐 마련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알테오젠 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까? 종목은 잘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2020년도, 이때가 거의 이 회사의 정성기였다라고 맞아요. 느껴요. 왜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하이브로자인 기술이라고, 기존의 정맥주사로만 맞았던 거를, 이거를 피하주사로 바꾸는 건데, 이게,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사를 항암제나 이런 부분을 맞으러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은 정맥주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6시간, 12시간까지도 걸리는데, 아, 그래요? 이 부분을 피하주사로 바꿔버리면, 투여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집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종목은 되게 괜찮은 회사입니다.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도 제약 바이오 괜찮다라고 하는 종목 중에 탑픽으로도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코스닥으로 시총은 지금 거의 시총 8위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진입가가 너무 높다는 게좀 흠입니다. 그때 정말 폭등했을 때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오르는 이유도 19년도부터 19년도에도 한번 기술 수출 계약이 있었고 20년도에도 있었고 21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약간 그런 부분에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재료는 되게 좋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원하는 걸 갖고 있는 회사다. 그걸 개발한 회사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매물대가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8만 원 구간에도 매물대가 있고 10만 원 구간에도 매물대가 있습니다. 회사는 되게 좋습니다. 제가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관찰했던 회사고,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도 탄탄히 이루어지면서 약간 탄력성도 받을 수도 있는 회사인데, 지금 100%가 들고 있다는 거는 솔직히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투자 습관이니까, 이번 알테오젠을 만약 탈출하게 된다면 약간 주식을 따로 몰빵 투자는 너무 안 좋은 거니까, 이번에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약간 좀 고치시면 좀더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교훈을 얻고 가야죠. 왜냐면 종목 보시는 눈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약간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놓쳤다라고 느끼는 게, 2020년도에 거의 저점 18,000원 부분에서 고점 15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그 부분을 여기서 더 올라가 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점 대비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종목이 올라봤자 뭐 얼마나 오르겠어.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자. 약간 이런 프리한 생각. 이 종목이 어차피 인생 걸어서 승부 볼거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좋은 현명한 투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6만 5천 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올라간다고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6만 원 초반대. 예. 근데 좀 장기적으로 이번 연도까지 수출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약간 9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상 가려면은 더 큰 폭발적인 재료나 이런 부분이 터져줘야 됩니다. 근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그리고 때문에 큰 이슈를 지금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많이 잘 올라갈 수 있었던 거, 과거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매물대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다. 매물대를 제가 약간 구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매물대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순간 비는 안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매물대가 없을 때는 주가가 상승 탄력은 더 잘 간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만 올라가면 매물대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9만 원 정도 됐을 때는 비중을 한 50% 정도는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을 만회한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그다음 계속적으로 분할 손절을 하면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9만 원대 1차적으로 손절 50% 정도를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11만 원에서 12만 원 부근 11만 5천 원 부근에서는 나머지 20%를 정리하고 나머지 25%는 좀 길게 보더라도 14만 원 진입가까지는 한번 노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네. 같은 시장에서 이 종목을 그냥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 들어가기에도 네. 이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손절이나 이런 부분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되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저도 느끼네요. 네. 지금 왜냐하면 그렇죠. 종목이나 이런 부분 되게 좋은데 진입가가 너무 안 좋다. 네. 근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솔직히 현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된다면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을 해서 평단을 확 낮추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설계님 알테오젠 살펴드렸습니다. 손실이 워낙에 지금 커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냉정하게 14만 2천 원까지 돌아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손실을 줄여가는 전략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는 9만 원 정도까지는 올해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9만 원 정도까지 오면 일단은 절반 정도 덜어내세요. 아셨죠? 9만 원.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1만 5천 원 정도가 됐을 때 또 나머지 비중 좀 덜어내시고 그리고 조금만 가지고 나머지 매수가 정도까지 길게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 충분히 되셨습니까? 아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예. 예. 이 회사가 지금 만든 애로하는 게 그게 예? 진행되면 어느 만큼의 이익을 보는 애로예요. 그게 궁금해요. 지금 재작년부터 막 수출할 게 많다 해서 제가 했는데 예.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 점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오는 네. 약간 기대감을 먹고 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걱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도장 찍기 전까지는 네. 확실한 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때까지 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돼왔습니다. 이번 연도도 약간 조단위 수출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매물대가 많다. 한 번에 실망감을 줬던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자, 전달님, 지금 뭐 확신해서 정확한 액수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 아무쪼록 9만원과 11만 5천원대 비중을 덜어내자는 전략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금 가슴 아프시겠지만 이때 이런 종목으로 교훈을 잘 얻어가시면 아마 다음번 투자에서는 확실하게 더 많은 이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아, 알테오젠 정말 손실이 너무 크시고 지금 비중도 100%셔서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분명 있을 거예요. 자,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 알테오젠 짚어드렸습니다.